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이 비핵화 후속 조치를 압박하던 9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미국 고위급 대표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보다 정치 감각이 탁월한 트럼프 각하와 직접 만나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9월 21일자 친서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을 표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친서를 평양에서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틀 뒤에 썼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관료들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고 트럼프와의 직접 담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친서 외교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더 빈번해졌고 두 정상은 서로 존경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고 걸출한 정치인,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불렀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애하는 위원장님으로 부르며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회담 결렬 뒤 편지 왕래는 줄었습니다. 3차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2019년 8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훈련 중단, 제재 완화 등 어느 것도 얻은 게 없다면서 해준 게 뭐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한 주미 특파원 모임 한미클럽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